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54번째 강의로 인과 재 구별 낳는다. 논인성 하나의 격국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임원영역 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인성입니다.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을 생조해주는 것이 인성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일간을 또 기쁘게 하는 것이 또 재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과 이게 이 일간을 기쁘게 하거나 일간을 조력해 주는, 생조해 주는 인성과 재성은 정편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말서 정인이냐 편인이냐, 안 그러면은 편재냐 정재냐,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성으로서 하나, 그 다음째 재성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나의 격국으로서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편인, 정인, 그 다음째 편재, 정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고법에서, 명리학에서 다루는 옛날 이 서적들을 보면은 이 재여인 불분 편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의 일격 인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여인, 즉 말해서 재와 인수는 불변 편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위 일격 이인원지, 하나의 동일한 격으로서 격국을 논한다,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자평진정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나 편인 모두가 다가 실제 작용은, 근본 작용은 이 일간을 돕고 일간을 기력을 보충해주고 생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인이나 편인이나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격이다 이렇게 바꾸는다, 편인격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인수격이다 이렇게 바꾸는다 하는 겁니다. 재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이 진짜 열렬하게 막 이렇게 강국하게 이게 어떤 그러한 절실하게 원하는 대상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건데, 손에 넣고 싶은 것들인데, 당연히 절실하게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편인격이나 정직격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편제를 예를 들어 구분하지 않는다, 정편인을 구분하지 않듯이 정편제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격국에 있어 가지고도 이 월지를 가지고 격국을 정하는, 월령용사법으로서 격국을 정하는 경우에도 용신과 격국은, 용신은 격국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과 격국이 같을 경우도 있지만은 용신과 격국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정할 때는 사주 전체의 상황과 하나의 목적과 의도로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육신의 작용을 고려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용신을 최종 결정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인성과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성과 관성, 그리고 재성과 식상과의 관계는 서로서로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자리와 두 가지 육신이 강약이라든지 진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식신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성과 결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째 재성과 관성이 또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 그리고 인성과 관성은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만이 거기에 의해서 용신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용신이 잡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작용을 이루고 있는 오행들의 기세에 우리가 흐름을 잘 살피해서 용신을 잡아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인수격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가도 그렇고 뒤로 가도 그렇고, 인수격은 일간이 신강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수격을 잡아서 월령을 인수가 했는데, 인수가 또 중간에 투간을 했으니까, 격을 잡았으니까, 격국을 잡았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신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가 신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경은 일간이 자연히 신강한데 이게 천간에 당연히 투관되고 당연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을 용신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을 용신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이때 재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관을 생조하는 어떤 그런 그 인성으로서 이게 재생관을 해주기 때문에 인성의 제극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 인성에서 이게 제극작용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휘신으로서의 너무 심각한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재성이 휘신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째 이 재성과 인성이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자리를 하더라도 휘신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거인이 돼가지고 사업판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째, 일간이 신약할 때에 용신을, 예를 들어가지고 인수를 용신으로 취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수를 용신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이 신약할 때에 비겁이나 인수가 용신이 되는데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인성이 있으면은 인성을 먼저 용신을 취하는데 이때 이거 재성을 만났다. 일간이 신약할 때는 그런 겁니다. 일간이 신약할 때에 재성을 만난다. 이렇게 될 거라면은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귀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안 되고 이거는 이 귀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재성이 귀신으로 역시 귀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거기를 하고 일간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이 귀신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어느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재성은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강하고 인성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은 일간의 기세가 이게 너무 강합니다. 일간이 원래 강한 데다가 인성이 또 와가 강한 인성이 또 밀어주면은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건 신강인데 이때 식신이 와가지고 일간을 기운을 설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용신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식상이 너무 강할 때 이때는 이 식상이 와가지고 용신을 취하는 경우 이때는 설기가 해주는 식상이 수기가 된다. 뼈난 기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상당히 총명하다. 사람이 총명한 머리를 두뇌를 지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하고 인성하고 이게 모두 이게 신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일간과 예를 들어 인성이 다 신강하다. 둘 다 아주 강하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아이고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평간 칠살 이 친구도 용신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재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평간 칠살을 용신을 서더라도 이 것 자체가 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휘신으로서 재성이 관을 뒤를 받쳐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생관의 작용을 해가지고 인성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야만이 이거는 재생살의 작용과 평간으로서의 조력해주는 재성의 작용이 뒤를 받쳐줘야만이 사주가 격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격에서 인성이 중첩됐다. 이건 아주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재성이 강해야 되는데 재성의 기세가 약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식상이 자리를 해가지고 식상이 재성을 생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재성이 기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격이 인성이 중첩되고 재성이 기세가 약해가지고 식상이 재를 생해주는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운명에서 살아가면서 돈은 번다. 정말 부는 얻는데 명예와 귀는 얻지 못한다. 귀는 넣지 못한다. 정말서 명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 돈은 벌되 뒤에서 요거다 먹고 좀 그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돈을 제대로 못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의 수단이 남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편법을 활용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운명이 말년이 안 좋고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올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부의 문제, 부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는 굉장히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운명에서 부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는 얻기 어렵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수격에서 인수격이 중첩되는 경우 이때는 재성이 약한데 식상에 도와주는 경우 이건 표법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부는 얻지만 귀는 못 얻는다. 이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리학에서 가장 이게 헷갈리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귀의 판단입니다. 부와 귀의 판단입니다. 부자와 귀인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부자, 그래, 부자 좋습니다. 귀, 명예롭고 좋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뭘로 보고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대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착각이 많습니다. 부를 이루면 귀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귀를 얻으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귀를 얻었으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 내놓으면서부터 손가락질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추잡한 행동이 별별 것에 다 나옵니다. 마약이나 뭐 온갖 것에 추문이나 추문은 다 터뜨리고 다니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귀를 얻지 못한 겁니다. 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명예는 얻지 못했는 겁니다.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돈만 생각하지 명예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는 얻는지 모르지만 귀는 얻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고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는 뭐고 그래도 우리는 다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들도 애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귀보다는 부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그러면은 이 부자의 명과 이건 뭐냐? 부자의 명은 사주에서 재성이 오행을 두루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를 지내느냐. 소통을 오행을 두루 소통할 수 있는 원두가 소통되고 있는 것. 이런 면은 우리가 부명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오행을 두루 소통하는 것. 내 사주 안에서 남의 사주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려가지고 재기통문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라는 것은 길을 문을 다 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문이라는 것은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오행의 여덟 가지의 오행들을 다 두루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되면 부의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귀인의 명은 뭐냐. 귀인의 명이라는 것은 사주의 관성이 굳건하고 기세가 있음으로써 제 역할을 해낸다. 이렇게 되면 귀명이라고 추론한다. 관성 유리회. 즉 말하자면 이 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모유, 자기 세력들을 결집시킨 것, 모일 회자니까 결집시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귀라고 한다. 귀는 명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귀는 명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성은 다른 육친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느냐 여부에서 부명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얘는 이 사람은 부자로 살겠구나. 부자의 부명을 지녔구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관성은 귀명이라는 것은 관성인데 관성이 기세를 이뤘다. 자기 같은 오행끼리의 기세를 이뤘다. 그렇게 든든하게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부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번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문통호의 재성과 그 다음째 관성유리회의 이 귀명을
부명과 기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얻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